자, 즐거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스크 안 있었어? 하룻밤 잘 자고 아침 아주 밤새 그냥 소나기가 엄청 내렸어. 형님 잘 주무셨어요? 이쪽 지역이 지금 일기예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새 비가 그냥 지금 다행히 아침에 비가 좀 멎었어요. 그래서 빨리 좀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물고기인 거 봐. 여기 저수지네. 제 바이크. 다음에 여행 갈 때는 꼭 이거 그 덮개를 갖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집에 있는데. 자, 또 이번 여행에 차가 한대 따라와서 우리가 또 그만큼 편하게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짐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자, 이 집에서 하룻밤 먹고, 아야야. 여기 또 계곡이 있는지 물소리가 나요. 기상! 기상합시다, 기상! 기상, 기상! 기상! 형님, 잘 주무셨습니까? 잘 잤어, 정아씨? 아, 잘 잤어요. 어제 뭐 2시에 좀 주무셨다며? 어제? 예. 한잔 먹었지? 동경이 올라가도 안 보인다고. 아유, 저때 어제 하도 졸려가지고. 한잔 먹으니까 너좀 위기한 역도? 내려가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는 건데. 오케이, 이제 바톤 터치. 제가 주방 보조를 제가 하러 왔습니다. 야, 기현아, 그 프라이. 주방 보조를 하러 왔어. 프라이. 프라이만 잘 봐줘. 프라이? 프라이 해? 프라이. 분량 하긴 했으니까. 아니야, 이름이 식용유가 아니라. 그렇게 잘 보이지. 식용유 써, 식용유 써. 찾았어?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요? 얘가 제일 빠르게 못 잤죠. 얘 저기 주고 얘네 거. 어제 늦게 주무셨죠, 너무? 네. 오다 이거 아침 밥. 어제 제일 늦게 주무셨어. 두시 새벽. 얘네 꺼버려. 아, 이것도 사용권 뭐라고? 얘네 꺼버려. 아니 동이 형 어제 얼마나 마시고 또 뭐. 왜 씻어? 왜 안 씻어? 씻었잖아. 씻었어 벌써? 그럼 뭐 어디 씻어? 어제 한 게 없는데. 어디 씻어? 샤워했어? 어? 샤워했어? 샤워를 왜 해? 야, 어제도 안 했다며. 어제도 안 하고 잤잖아. 아, 어디인가 어디에 안 했지. 그럼 집에서? 집에서 하고 오고. 그저께 하고 온 거네? 그래. 그리고 샤워를 안 한다고? 그럼 오늘 하면 되지. 왜 안 해? 나... 9개 맞지? 아홉. 거기다 놓게요? 아, 세팅하는구나.
어딨어? 바쁘게 하니까 그냥 나오니까 이렇게 해먹는 거지. 거기랑 나랑은 원래 이제 가드. 가드 이제 실어놓은 거 아니지? 하고 내려가다가 있어. 아. 아, 이게 나오면서, 아이고. 보여줬던 거 같다. 너 보여줬잖아. 네. 그럼 거기까지 무조건 가야 되네? 그치. 아이씨. 아, 계단으로 이걸 왜 이렇게 되냐, 나? 뭘 물어봐야 돼? 그러다가 이제 가요. 가요 좀. 이거 형님 다 까요? 아, 형님 손으로 뜯어놨어? 아니, 잘라? 잘 뜯어놨어? 잘 뜯어. 저기 잘라서 거기에 넣어볼까? 이거 걸어가는 거야? 이건 잘게. 어제 먹다가 냉장고 있는 거다. 꺼내 먹으니까 그냥 둘 다 보면 돼. 시간 많이 걸려. 라면 시간 많이 걸려? 이게 상대적으로 좀. 점심은 서브웨이에 들어가서 햄버거 먹고. 야, 누룽밥도 있습니다, 누룽지밥. 자, 드십시다, 드십시다. 잘 먹겠습니다. 저거. 아, 빨리 먹고 뜨는 거야, 우리네. 국은 다 됐는가? 인원수가? 국에 넣게 된 거야? 둘, 셋, 여덟 개. 하나 더. 자, 오늘 아침까지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자, 여기 숙소를 오늘 떠납니다. 비가 지금 예보되어 있어서 여기 바닥이 자갈이 돼가지고 아 조심해야 돼. 바이크 넘어지겠다. 좋습니다. 입었나 봐. 더워. 어떡하기로 했는데? 어떡하기로? 아. 아, 체인소만 갖고 와도 되겠구만. 지금 여기 나가는 입구에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너무 더워요. 더워, 지금. 너무 시원해. 빨리 달려야 되는데 이거. 더워. 벗어도 될 것 같은데. 다 젖었어. 다 젖었어. 나 우비 벗을 거야. 아이씨. 우비 입을 필요가 없어 지금. 상의만 벗어. 상의만. 바지 있는 입고 하다가 옷돌이만 딱 입으면 되잖아. 아 이거 뭐 됐습니다. 이제는
보이고.
되는데. 아까 뭐 여기 왔다며. 플래카드 꺼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아, 플래카드 무슨 안 되네, 안 돼. 펼쳐야 되는데. 여기 전화가 안 걸려요. 여기 한번 펼쳐줘야지. 아유, 따라 댕겨야 돼.